안녕하세요. 충남의 학생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여러분을 직접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유치원생들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과학 팡팡 퀴즈 문제 영상입니다. 여러분, 우유갑, 페트병, 폐종이 등 준비물들을 모두 준비하셨나요? 그러면 문제를 내겠습니다. 최근 폐자재를 쓸모있는 물건으로 다시 만드는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여러분 교실에 필요한 의자, 책상, 책장 등 물건을 만들고 이 물건이 우리 교실에 필요한 이유를 말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입니다. 단, 여러분이 만드는 물건은 첫째,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하고 둘째,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40cm, 높이는 5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활동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상은 첫 번째 준비물이 전체적으로 준비된 장면 3초, 만드는 모습을 5초씩 두 장면 정도, 그리고 최종 결과물이 스스로 설 수 있는지 크기가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5초 정도, 그리고 이 결과물이 우리 교실에서 필요한 이유와 그 사용하는 모습을 30초 이내로 포함하여 촬영해서 전체 1분 이내로 만들어 주세요. 영상의 크기는 60MB 이내로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녹화 시에 설정을 HD 화질 30fps로 촬영 시에 가능하니 지도교사 선생님께서는 미리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이름은 먼저 안내드린 대로 땡땡학교 모학년 모반 팀 이름.mp4 파일로 부탁드립니다. 완성된 영상은 충청남도 교육청 과학교육원 홈페이지에 대회엔 행사 충남과학창의축전 온라인 과학팡팡퀴즈 게시판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같은 반에서 여러 팀이 참가한 경우에 동일한 방식의 결과물은 인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교사 선생님께서는 같은 반 내에서 동일한 형태와 방식으로 제작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내사항 안내드립니다. 내일 10월 23일 일요일 10시와 오후 2시 2회에 걸쳐서 충청남도 교육청 과학교육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팡팡 퀴즈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